손 대표가 사회를 잘 보는데 시간이 없는데 온게 아니라요.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요새 제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원주는 제가 예전에 상지대학에서 3년간 교수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기억에 남는 도시인데 대한민국에서 원주는 반골의 도시입니다. 반골의 도시. 반골은 뭔가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을 반골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원주 시민들, 애국 동지들은 반골의 정신을 분명히 이어받으셔서 지금의 잘못된 대한민국의 부정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뭐 오늘의 메인 주제는 부정선거인데 제가 어제 TV에서 두 개의 법안을 보고서 제가 상당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아시죠? 문재인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데 이 이성윤이가 두 개의 법안을 냈는데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두 번째로는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용 대북 송금 관련해서 특검법을 제시했는데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화영이가 지금 이제 나흘 있으면 1심 선고가 됩니다. 나흘 있으면요. 그런데 이화영의 혐의는 뭔가면 두 개의 뇌물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북 송금을 불법 대금 송금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죄목인데 여러분 이화영의 직책은요. 전 직책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제가 부지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지사가 있으면 행정부지사가 늘 전국에 17개 시도에는 행정부지사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대부분 다 도지사가 자기 원하는 사람을 임의로 임명하는 정무부지사가 다 존재합니다. 강원도도 있고 경기도, 서울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직책은 평화부지사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정무부지사 중에서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평화부지사라는 자리가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이재명이가 도지사였을 때만 평화부지사를 경기도가 두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른 시도에는 평화부지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특별히 임명한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가 북한과 거래를 했고 북한에 돈을 보냈고 쌍방울에서 준 돈을 북한에 보냈을 때 이재명이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밖에 없는데 이재명이가 특별히 임명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하려고 했을 때 이재명이한테 재가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이화영이가 중국에 가서 북한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술도 하고 밥도 먹었습니다. 출장을 갔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 이화영이가 출장을 갈 때 누가 결제합니까? 이재명이 도지사의 결제 없이는 출장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너무나 상식적이죠? 이화영이가 지가 스스로 결제하고 갈 수는 없어요. 도지사가 결제했기 때문에 그 결제를 받고 중국으로 출장 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화영이가 대북 송금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가 됐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상식인데 이 인간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자, 나흘 후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가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화영이를 피고인으로 보고 있지만 그 문장 속에는요 이재명이를 공범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은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수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이화영이를 주범으로 보고 있고 이재명이를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흘 후에 1심 재판이 나왔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해를 입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화영이는 문제가 안 돼요.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네. 이재명.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이 인간들이 이성윤을 통해서 민영배를 통해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겁니다. 대북 송금 관련 검찰이 조작을 했다고 하는 특검법을 어제 발의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검찰이 이화영이를 회유해서 진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화영이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평화부지사만 한 게 아니라 이전에 국회의원까지 한 인물이에요. 국회의원도 했고 평화부지사를 했고 그 옆에 누가 늘 따라다닙니까? 변호사가 늘 같이 따라다니는데 검찰이 이화영이를 회유하려고 해도 회유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데 검찰이 회유를 해서 이화영이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는 것이 특검법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술판을 벌이면서까지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특검법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특검법은요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수사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화영인데 수사 받을 이화영이가 이 특검법을 통해서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것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 일을 민주당과 이재명과 그 앞잡이인 이성윤이가 나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방탄특검이 아니냐라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민영배 그놈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방탄특검이 아니라고 강변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가슴 치고 통탄할 일은 뭐냐? 저 인간들이 192석을 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기고 또 우기고 억지를 부려도 우리가 대응할 만한 힘이 없다 이 뜻입니다. 정말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어제 만들어진 특검법 발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요. 김건희 특검법을 또 발의했습니다. 일곱 가지 사항에서 쭉 사유를 열고 해서 했는데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코파나 이 기업 후원 사건, 명품백 거래, 양평 고속도로 변경 뭐 등등 관련돼서 일곱 가지 혐의를 담은 특검을 이성윤이가 발의를 했는데 이성윤이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미 두 가지는 자기가 수사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수사를 다 마쳤어요. 그랬는데 혐의가 없어서 기소를 못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개인적 그 코파 뭐 무슨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 후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이성윤이가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혐의가 없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이성윤이가 결론을 내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두 가지를 섞어서 김건희 특검법을 어제 또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는 것이죠. 선거에 억울하게 우리가 져서 리얼미터가 마지막 보도를 했을 경우에 여론조사 퍼센트가 자유통일당이 6%였고 계속 상승세를 올렸기 때문에 8%, 10%까지도 자유통일당이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었는데
6%면요, 3천만 곱 해보면 180만 표가 되는 것이고, 10%를 얻었으면 300만 표가 되는 그런 것인데, 자유통일당은 64만 표에 그쳤다는 것이 정말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도 바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모이신 것인데, 이 인간들이 192석을 하다 보니까 지 멋대로 예컨대 떠들고 지 멋대로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는요, 우리가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요,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혼,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 사건입니다. 전 사건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한, 주가 조작을 의뢰한 사람은 집행유예가 됐고, 주가 조작을 실제로 한 사람은 실형을 1년 얼마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와 같이 이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동일한 맥락에서 본다면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국민들에게 뭔가 큰 의혹이 있는 양 떠들고 앉아있는데, 이거를 막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속상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검사라는 것은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특별검사 제도가 없어요. 검사밖에 없습니다. 특별검사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왜 도입했느냐?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거나 했는데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검사가 수사를 못했거나 했는데 의혹이 크게 남아있는 그런 사건, 그것도 공권력 행사와 관련돼서 이루어진 사건이어야만 특별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검사 못 믿겠다, 특별검사를 선정해서 이 문제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특별검사 제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은 개인 신분에서, 결혼 전에 개인 신분에서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 일에 가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을 탈탈 털어야 되기 때문에 탈탈 털어서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뜨리려고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찰에서도 혐의가 없다라고 된 그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면 특별검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교수의 입장이기도 하고 법조계의 상식적인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김정숙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숙이가 인도 정부의 초청장을 받지 않고 도종환이, 문체부 장관이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숙이가 외유상 함께 인도를 방문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당시에 초청받은 주빈은 도종환이고 김정숙은 도종환이의 특별수행원 신분으로 인도를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인간들이 공군 2호기를 타고 갔는데 4기에 36명이 처먹은 돈이 6,200만 원이, 한 끼당 얼마냐? 174만 원입니다. 제가 저희 이때 살면서 1등석을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워낙 비싸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등석 기내식이 한 끼에 15만 원 책정됩니다. 한 끼에 15만 원이에요. 근데 뭔 놈은 저 일을 한다고 36놈이 4끼에 6,200만 원어치 처먹냐 말이죠. 일이 한 끼에 174만 원어치 처먹었어요. 전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거 먹을 수 있냐 말이죠. 거기다가 금가루를 던진 것도 아닐 터인데. 그렇다면 자, 김정숙의 타지마할미호 방문은 누구 때 이루어졌죠? 문재인 때 이루어졌습니다. 공권력 또는 공권력과 유사한 권력 행사를 통해서 김정숙이가 인도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검찰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김정숙의 인도 방문을 국민들은 어떤 돈으로 갔고 어떤 절차와 방법을 위해서 갔는지를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정숙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는 뭐가 딱 맞습니까? 특검 특별검사에 의해서 조사를 해본 것이 그 원리에 딱 맞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김정숙의 옷값을 보면 개인 사비로 이렇게 뭐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면 도덕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문제는 안 생길 터인데, 그 비싼 고가의 돈을 개인 돈으로 샀다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국가 돈으로 그 돈, 그 옷을 샀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 옷값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 누구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사리에 맞지 않지만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인데, 이거를 엊그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 냈습니다. 냈는데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정말로 국민의힘을 갖다가 참 안타까운 것이, 목사님 뭐 없애버리라는데 없애버리네 그 자식들요. 왜냐면 국민의힘은 김정숙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중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정신 나간 놈들이, 정신 나간 놈들, 그런 식의 정신 나간 사태를 취하고 정신 나간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부정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이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나와서 싸워도 부족할 판에 싸우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다수가 역사를 뒤바꾼 건 맞지만 처음부터 다수가 움직인 적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외로운 소수가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싸웠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붙고 또 붙고 붙어서 다수가 형성된 것이지, 처음부터 다수가 나온 예는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오늘 원주 시민들, 우리 반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원주 시민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6월 6일 날 다 같이 모여서, 비록 우리가 소수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옳은 것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서워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